17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 분석. 네, 정의는 용도와 기대 효과가 있는데요. VR 사용자가 체험자가 최초 게임에 진입하여 원하는 항목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대 효과는 게임에 제공하는 여러 항목들을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고 제공합니다. 그래서 배경과 바닥과 VR 포인터, 가상코, 대시보드, 신발 이렇게 배치하였습니다. 인터페이스에 페이지 세부 요소가 있는데요. 엘리먼트 1, 2, 3, 10번까지 인트로 이미지에 인사말이 포함된 이미지, 공용 카드, 공용 정보가 요약된 이미지, 공용 화서, 공용 발자국이 들어간 이미지, 배경은 터레인 바닥 있고 공룡들, 16종 300여 마리 공룡들 자동으로 움직이게끔 해놓고요. 홈 아이콘 버튼을 놔뒀고 공룡 아이콘, 공룡 스테이지별 처음으로 이동하게끔 해놨고요. 종료, 게임 종료하면 단말기 기본 화면으로 들어가고 주인공 가상코, 카메라 앞에 가상코를 배치했고요. 신발, 게임 체험자의 움직임을 표시하고 오디오를 추가했습니다. 자, 인트로 이미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룡 카드는 이렇게 16종과 같고요. 공룡 화석 16종과 같습니다. 배경 이미지, 네, 오브젝트 터레인으로 전체 맵이고요. 네, 다섯 번째 공룡들, 각각의 공룡 애니메이션으로 스테이지에서 이제 자동으로 움직이게끔 했습니다. 홈 버튼, 네, 내비게이션 바에 좌측 상단에 있고요. 공룡 아이콘들 이렇게 배치를 해놨고 종료 버튼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해놨습니다. 가상코 해놨고 신발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기능 흐름, 게임 시작하면 인트로 등장 후 5초 후가 사라지고 메인 스테이지가 나타납니다. 방향 전환은 14선 커서가 시선으로 상하좌우를 바라볼 수 있으며 머리나 몸을 돌려 회전할 수 있습니다.